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2015년 성령 집회로서는 마지막 집회가 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제부터 이제 내년 1월까지 연말 연시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때, 이상하게 이때가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늘 이때가 되면 한 주간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교우들이 많았었습니다. 휴가를 얻고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산기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엄청나게 기도들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이때가 되면 기도할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기도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능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에서 아직 놓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믿음과 염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두려울까? 여러분 마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 담대함이 없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만 저 여전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 우리 한국의 참 유명한 치유사역자이죠. 그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6년 동안이나 박사학위를 못 받고서 계속 공부만 해야 하는 참 어려운 그 기간이었는데 어느 날 지도교수님이 부르더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6년 동안이나 참 어렵게 힘들게 어떻든지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순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고 공부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참고 뭐 힘들어도 어떻든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그동안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 순간에는 못 참겠더래요. 지도교수가 워낙 깐깐하고 까다롭고 좀처럼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학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마음에 쌓인 것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표현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뭐 그만두라고 하니까 막 갑자기 쌓였던 분노가 막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 나오면서 그 교수님 그 방문을 쾅 닫았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 심하게 닫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뭐 얼마나 크게 닫았는지. 그러나 그때는 정말 화가 뭐 정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아니 6년 동안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지도해주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는 얼마나 절망이에요. 하기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 다리는 힘이 다 없고 2층 교수실에서 1층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에요. 조금 전까지 학위를 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논문지도 할 수 없다. 너는 논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랬던 사람이 그 문 꽝 걸어 거칠게 문을 이렇게 닫고 화가 잔뜩 나서 이제 끝이니까 뭐 화나는 대로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따뜻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이제 학위를 쓸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다. 뭐가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 뭐 내가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불러다가 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상담을 전공하고 또 치유사역을 전공하기 위해서 왔잖냐. 근데 내가 너와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는 좀처럼 마음을 안 열어. 너는 겉으로는 잘하는데 너 속마음이 어떤지는 나는 전혀 모르겠었어. 그래서 내가 너가 진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얼마나 너는 정직하게 드러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좀 화가 날 만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봤어. 그런데 너는 분명히 마음에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너무나 그 일을 공손하게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이 너는 늘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는 다른 사람 치유할 수가 없어. 너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조금 더 너 진짜의 속마음을 나에게 표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너 처음 너 화나는 것을 화나는 대로 표현을 했었어. 야, 가능성이 있구나. 너도 가능성이 있구나. 처음 느꼈어. 너 속에 있는 화가 나는 것을 겉으로 화가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하기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화가 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좀 화가 납니다. 물론 그렇게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다루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될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동시에 또는 내가 세상이 두려워요. 문제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걸 해결해 주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데모 뭐 앞장서서 막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때는 다 데모했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시국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어느 한 번은 발제를 했었는데 광화문을 걷다가 불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그 발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데모 주동자로 경찰서에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취조할 때 뭐 온갖 험한 소리 해가면서 제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넌 이제 끝났어. 너. 뭐 그렇게 협박하고 할 때 진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건가? 차라리 막 데모에 앞장섰다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 무슨 우리 신학생들끼리 토론회 하는 시간에 발제 한번 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저 자신을 보았어요. 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뭔가. 같이 그 경찰서에 끌려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뭐 신촌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서 온.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거의 투사예요. 네. 뭐 그 유치장 안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들은 오히려 그 유치장에 들어온 것을 아주 즐기는 것 같았어요.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뭐 이제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건가? 재판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내 실상하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역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일본에 협력하고 신사 참배하고 그랬던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업 시간에 또는 뭐 역사학교 발제 시간에 그걸 아주 비판적으로 발표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만약에 나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유치장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니 이렇게 두려우니 나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물론 그 다음 날 이제 풀려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 학교 담당 형사한테 저를 이렇게 문의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 뭐 그때는 대학마다 다 형사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뭐 서로 계속 얼굴 보다 보니까 친해져. 신학교라는 게 인원이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니까 근데 그 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이 아우 걔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주동자냐 뭐 그러니까 뭐 형사가 나름대로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걔는 뭐 그 기도 모임하고 뭐 새벽마다 교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 친구가 그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지만 엄청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훈련받을 때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장애인이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님을 찾았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될 사람으로 자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무슨 믿음이 그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내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사라지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못 가요, 그 길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님을 주목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워낙 엉터리 같은 믿음에 스스로 너무 무너졌었기 때문에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이 착한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봤을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은 대핍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대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린 회의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재판 자리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무시무시한 재판정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던 말에 열쇠가 있어요.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원들의 정말 무서운 눈초리, 어지간하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 저들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재판은 사람 죽이는 것이 그냥 다반사지요. 천주교에서는 마틴 루터는 정말 죽여야 될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그가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실제로 열렸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는 상황에도 그들을 오히려 위해 기도하고 죽을 수 있었어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엘리야의 종이 아람 군대가 빼곡이 둘러싸는 걸 보고도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죠.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두려울 이유가 없어졌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밤잠을 자지 못할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절망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병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특히 요즘에 입시철 때 우리를 마음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꾸준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달라요. 벌써 생각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어지간한 사람은 제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버벅거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뭐 지식인도 아니고 신분도 뭐 아주 형편없는 척시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여러분, 똑똑해서 평소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지만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말을 잘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말을 버벅거리고 그냥 진짜 말해야 될 때 오히려 말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평상시에 뭐 말 시키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이럴 정도밖에는 말을 못하는데, 진짜 말을 해야 될 순간에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해야 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정도예요. 그럴 때는 휴대폰의 녹음기 기능을 빨리 틀어놓으세요. 네. 다시 해보라 그러면 못하니까. 네.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해보라 그러면 본인이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가 당황해야 할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위축을 느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권능의 기도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기도 시간에 능력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눈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반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권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는 기도의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완전히 힘이 달라요.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과 만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풀려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다시는 붙잡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또 붙잡혀 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계속 전하겠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표적과 기사를 더 이루어 주소서. 저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자기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 기도를 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도를 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하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같이 임해요. 주님이 이 기도를 기뻐한다. 오늘도 여러분이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분명히 불이 임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서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주의 영이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고 계심을 옆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이 제 입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젊은이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습니다. 2016년이 되면. 처음에 젊은이 교회를 시작한 것은 부산제일교회에서요. 그리고 안산광림교회에서 또 젊은이 교회를 창립을 했었습니다. 안산광림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를 창립했을 때 어느 청년이 그 창립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몇 안 되는 언니 오빠들과 토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썰렁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해도 나오는 청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순복음교회 청년 금요 철야도 따라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로 와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모양일까 하고요. 그때 저를 양육해 주던 언니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화만 낼 것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전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순복음교회 청년들만큼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오늘 젊은이 예배가 창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전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답답할 정도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다 알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정말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여튼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꼭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먼저 깨달은 기도인 것. 이런 기도는 엄청나게 놀라운 간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일으켜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화답이 일어나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이 어려움 겪는 일이 다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만한 기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서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전에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요. 이 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게 해달라, 뭐 환난도 없게 해달라, 핍박도 없게 해달라.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예요. 이미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들이 했던 그 기도입니다. 핍박이 와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의 삶을 좌절시키려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나를 꺾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는 가운데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의 심령뿐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해석을 잘못하면 영 이상하게 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체포당할 것에 대해서, 그가 결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었어요. 해석이 이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붙잡힐 것입니다. 그건 해석의 잘못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당할 거니까 가지 말라, 그런 뜻인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테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뜻인지,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미리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박당하는 순간에도 조금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로 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해석이 뭡니까? 예를 들면 어려움이 올 것이라, 그럼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더 담대해야 되냐? 그건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절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는 사고를 당합니까? 왜 나에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까? 왜 나에게 병이 들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주의 뜻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골프공을 이렇게 쳤는데,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공중에 까마귀가 그 골프공을 물어서 그린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토끼가 나타나서 그 공을 이렇게 툭 건드려서 그 홀 쪽으로 이렇게 더 가게 만들어요. 비버가 나타나서 그걸 공 속에다가 톡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홀이론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늘에다가 대고 확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제발 그만! 내가 그냥 할게요, 내가. 내가 할 테니까. 내버려 좀 둬요. 물론 뭐 조크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그래도 싫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무서운 본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귀찮고, 간섭에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꼭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애들이 조금만 크면 더 이상 엄마 아빠가 간섭해서 잘해주는 것도 싫어요.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창세기 10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사람은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내심 좋은 땅에 가서 살고 싶죠. 조카하고 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런데 너가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서 가라. 그랬더니 조카가 자기는 소할 땅, 평지, 정말 초지도 좋고 양떼 기르기 좋은 거기에 가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은 헤브론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는 짐승 기르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거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순간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렇게 서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그곳은요, 사실 절망적인 곳이에요.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참 거친 땅,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서서 사방을 둘러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은 주어진 곳이에요. 솔직히 싫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게 딱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사방을 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좋은 곳은 다 뺏기고 남은 것은 아주 거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이제는 눈앞에 있는 좋은 곳 바라보지 않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서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바람에 진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서 있는 심정이에요. 그것이 내게는 썩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어요. 좋은 땅을 찾아갔던 롯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거친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역사를 한 주 뒤,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보게 돼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학생 때 정말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게 너무 기뻐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그것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라고 나는 여러 번 생각하였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저는 그때에 그것을 응답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그때에 받았었더라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응답은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기도의 힘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기도가 내 입에서 안 나오니까 내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심령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때부터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간증하셨던 그 안민 장로님, 부산 고신대 부총장이었던 분,
그분은 대학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음이 낙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새벽기도 가시는 집 주인, 그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과외하는 입주 과외하는 집의 집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근데 새벽기도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가진 것을 먼저 나에게 바치라. 화가 났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도 제대로 공부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입주 과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좀 기회를 주세요.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뭘 가진 걸 먼저 바치라는, 뭘 내가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나도 가진 게 있구나. 그게 뭐지요? 내 몸과 내 미래예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 나도 여전히 가진 게 있구나.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가지고 있고 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는 불이 됩니다. 1월에 말씀 기도를 석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그동안에 뭐 말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신 분들은 이제 1월 신년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석주 동안 말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준비 기도도 하시고 한번 말씀 기도를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뭐 확실한 거죠. 아주 기도를 처음부터 틀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시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제가 처음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던 기도, 제대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기도는 군모 훈련 받을 때 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기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정신으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장애인이 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순종할 수 있으니까. 두 다리 멀쩡하면 순종을 못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장애인이니까 이제는 오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두 군데 세 군데서 오라고 하겠어요? 아, 이게 복이구나. 이제 진짜 종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게 그냥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만 듣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더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셨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솔로몬이요? 뭐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기특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너의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백성의 재판을 잘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 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정말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연말 연시에 하나님이 기도하기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때 정말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계속 열려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거하면 금방 알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지금 이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 복잡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건성 기도가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통성 기도 우리 시작하면 기도할 마음이 특별히 막 뜨겁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냥 손을 얹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안수기도, 치유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여러분의 병명과 문제를 쓰셔서 내려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안수기도를 특별히 치유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랫단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강단 위로 올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명확.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진정한 부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합시다.